또. 쏘이고 이러고. 아니 뭐 곤충이 뭐 물에서만 삽니까? 와. 참나무입니다. 참나무. 참나무. 이런 참나무들은 사슴벌레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예요. 밑에 부분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. 밑에 부분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틈들. 이 나무와 이 덩기 이런데 이런 이제 이런 노래기들도 보이죠. 아, 네. 예, 그리고 냄새 나는 이렇게 계속 다 파야 돼요. 아 그래요? 파 보면은. 물렸다. 뭐예요? 그래서 이 팔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왜? 아 많이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야 그래도 감당하게 맛있다고 뭔데 이렇게 빼내려고 그렇게 하시네. 이것도 넓적 사슴벌레의 수컷입니다. 빨리 빼세요. 아이고 아이고 참. 야 약간 저도 얼마 전에 제가 키우던 고양이한테 얼굴을 긁혔는데 그때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너무 예쁘니까 난 저렇게 하다가 저런 게 물었으면 기절했어. 근데 너무 예쁘니까 이거를 확 때리지 않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. 너무 무서워. 아니 모기만 봐도 막 이러는데 이게 대충 무슨 마음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.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. 예. 네. 내가 아파도 좀 참자 뭐 이런. 잠자리가 나오면 이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. 저 보이시나요? 우와 한번 꺼내볼까요? 황중왕 잠자리입니다. 황중왕 잠자리? 네, 네. 황색 줄이 있는 왕잠자리. 거의 매일 학교 갔다 오면은 한강으로 매일 갔습니다. 곤충 채집하러. 그러다가 생각외로 어린 저한테는 한강이 넓어요. 그 한강 자체 내에서 사실은 좀 길을 잃고 약간 탈진을 한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도 나를 찾으러 왔죠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조라고 하죠. 구조. 야.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. 푹 빠지셨네. 어릴 때부터 네. 장난 아닌 개구장이신 것 같아. 네. 표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성생으로 그냥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되는 겁니다. 나는 곤충 모양 과자인 줄 알았어. 이 상태로 수입이 되면 상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. 특이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은 또 저렇게. 네. 우와, 직접 가신 거예요? 근데 요즘 못 나가셔가지고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. 어머, 진짜. 송나게 이렇게 펴니다. 이렇게 쫙 이렇게 쭉 이렇게 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아 이걸 말려서. 그래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놓으신 날개 딱 편 모양으로. 네.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곤충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. 곤충 왕국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이야.